자,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remove first를 알아보겠습니다. 뭐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지만 코드를 달라진 부분을 알아보려면 전체적인 걸 또 알아야겠죠? 자,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죠. 자, 우선 보시는 것처럼 temp로 현재 head 값을 지정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되겠죠. temp가 10이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temp의 next를 head로 지정을 합니다. 그러면 현재 temp, 지금 head가 이것이기 때문에 temp의 next를 head로 지정을 하는 거죠.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emp를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 temp를 지우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return data라고 하는 임시 변수에다가 이 temp가 현재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. 그 다음에 temp를 삭제를 합니다. 그럼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head가 존재한다면 head의 preview를 기존에 이 노드는 이전 거를 지정하고 있었을 건데 이제 더 이상 이전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예, 이 head의 이전 값을 null로 지정하는 걸로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.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특정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죠. 자, 우선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노드라고 한다면 그냥 remove first를 하면 되죠. 그쵸?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는 노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? 바로 이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노드의 next 노드로 예, 이 노드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노드의 이전 노드로 이렇게 20을 지정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. 자,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자, 여기 있는 이 20을 temp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k값이 2라고 할게요. 2면은 얘를 지금 지우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노드의 앞에 있는 노드를 temp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노드라는 메소드 우리 이전에 살펴본 겁니다. 거기에 k-1 즉 k로 전달된 값이 2이기 때문에 k-1이면 1이죠. 즉 인덱스 값이 1인 노드를 temp로 지정하는 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. 그리고 temp의 next를 to-do deleted로 지정을 했죠. temp의 next면 바로 이거죠. 이것을 to-do deleted라고 되는 거죠. to-do deleted. 그 다음에 temp의 next를 temp의 next로 했어요. 자, temp의 next를 temp의 next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. temp의 next는 이거다. 그 다음에 temp를 temp의 next의 preview로 했죠. 자, temp의 next의 preview. temp의 next는 이제 40이죠? 40의 preview로 보시는 것처럼 temp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to-do deleted 노드를 삭제하기 전에 그 값을 return data라고 하는 변수로 대피를 시키고 to-do deleted가 만약에 tail이다. 즉 가장 끝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장 끝에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이 노드 뒤에 다른 노드가 없었다면 얘가 삭제되면 이 삭제된 노드 앞에 있는 바로 이 temp가 tail이 돼야겠죠? 바로 그것을 한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to-do deleted를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.
그 다음에 사이즈를 1 감소시키고 우리가 저장해 놓은 return 데이터를 return하는 걸로 remove 메소드가 끝나게 됩니다. 자,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노드를 찾을 때,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노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고, 저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예, size 값을 체크해서 size와 index를 비교해서 head부터 시작할지 또는 tail부터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로직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remov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우리가 실행했을 때 효율이 2배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메소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번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이거 너무 짧은 거라서 여기에다가 끼웠어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굉장히 심플해요. 자, 기존에는 이렇게 노드를 찾는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됐고 이제는 노드 k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자, 이 메소드가 누구를 주겠어요?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k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그것을 리턴을 하겠죠. 거기에 데이터 값을 리턴하는 걸 통해서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오퍼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.